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네이티브 유니온 하면 애플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티브 유니온의 WFA 맥북 슬리브 16인치형 크래프트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WFA는 Work From Anywhere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함께 한다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품을 보호하고 개성 있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리즈 제품입니다. WFA 맥북 슬리브는 16인치와 14인치 유형이 있고 컬러는 블랙과 크래프트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저는 보자마자 너무나 예쁜 크래프트 컬러를 선택하였습니다. 제품 패키지도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환경을 위한 종이 패키지가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슬리브 제품을 꺼내보면 강렬한 컬러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겨자색, 오렌지색 같은 느낌으로 컬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에 블랙 색상으로 된 양각 지퍼, 외부 태그 및 WFA 패치가 가죽 스크랩으로 만들어져 멋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더하였습니다. 외부는 마모를 방지하도록 내마모성 재활용 코팅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였고 내부는 재활용 패딩으로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맥북을 충격으로부터 잘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WFA 슬리브는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약속으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였는데요. 90% 재활용 PET 폼과 75% 재활용 접착 가죽, 80% PET 및 100% 재활용 나일론 지퍼로 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사용하기 위한 기능으로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면 재질도 물이 잘 흡수가 되지 않게 되어 있어서 물이 묻어도 쉽게 털어 제거가 가능하고 특히 지퍼 부분까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고가의 맥북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수 지퍼가 적용되어 있고 지퍼 아랫부분에 커버가 하나 더 있어서 내부 제품을 한 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지퍼 모양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다치거나 찝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제품은 신기할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깔끔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안쪽에 티슈를 넣어놓고 지퍼를 잠근 후 물을 스프레이로 분사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전혀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슬리브 위에 맥북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스크래치나 먼지로부터도 보호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컬러가 상당히 예뻐서 캐주얼한 복장에 아주 잘 어울리니까 평상시 맥북을 안전하게 휴대하면서도 멋스럽게 갖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맥북 프로 15인치 2016 이후 버전과 맥북 프로 16인치 2019 이후 버전과 호환이 가능한데요. 2021년 맥북 프로 16인치 M1 제품을 넣어보면 아주 딱 맞아서 넣고 뺄 때 살짝 불편할 때가 있긴 하였지만 헐렁거리지가 않으니까 디자인적으로 딱 맞아서 수납했을 때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티브 유니온의 맥북 슬리브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쁜 디자인은 기본이고 충격 보호와 방수 기능까지 갖춘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맥북을 휴대하여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네이티브 유니온 온라인 공식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애플 리셀러 오프라인 매장 윌리스, 인케이스 오프라인 매장 고양 스타필드와 하남 스타필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가까운 매장에 계신다면 직접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